Hi 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World News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저 최근에 가장 화제가 되는 해외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 당선됐다는 것이죠. 미국 45대 대통령에. 그래서 백악관에서 또 오바마 현직 대통령과 만남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에 대한 우리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rump's wake up call인데 원래 wake up call이라고 하면 모닝콜처럼 누굴 깨워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떤 누구를 이렇게 확 정신을 들게 주는 거니까 어떤 환기시켜주는 경고등 이런 식의 어떤 뉘앙스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맥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Donald Trump won the US election on November 8th to become the 45th president of America. That's right. 자,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그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었죠. 지난 11월 8일에 있었던 얘긴데요. 그래서 결국 미국의 45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선출이 되었습니다. Many initially expected a victory for Clinton and the results sent shockwaves across the world. That is true. 자, 많은 사람들이 many people, right? 처음에 기대하기를 클린턴이 승리를 할 것이다. 클린턴이 이길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도널드 트럼프가 된 그 결과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네 굉장히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Social media is currently filled with disappointed messages. 지금 이제 SNS라고 하죠. 그런 어떤 그 소셜 미디어에서는요. 뭐 굉장히 지금 실망스러운 너무 실망했다라는 그런 메시지들로 현재 가득하고요. But President Barack Obama also had some words for Trump. 어떤 우려할 만한 행동과 말을 했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현직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 또한 이 지금 당선자인 elect인 그 트럼프에게 몇 마디 해줄 말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만남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한 그 quotations가 나와 있는데요. This office is a way of waking you up, Obama stated in a conference at the White House on November 14th. 지난 11월 14일에 백악관에서 있었던 이제 컨퍼런스에서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군요. 자, 이 office라는 건 당연히 백악관을 얘기를 하겠죠. 자, 뭐뭐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당신을 이렇게 일깨워주는 좀 정신을 확 들게 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These aspects, those aspects of his positions or positions that don't match up with reality, he will find shaken up pretty quick because reality has a way of asserting itself. 라는 이제 말을 이어서 했는데요. 그 사람의 어떤 포지션이라고 하죠. 그런 지위나 위치, 그리고 경향. 이런 기질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무엇이냐면, 현실과 전혀 매치업을 하지 않는, 현실과 전혀 어울리지 않고 맞지 않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게 있을 경우에, 굉장히 금방, shaken up, 뭐랄까요? 굉장히 흔들리고, 당황스럽고 이럴 수가 이렇게 놀라는 그런 상황들이 당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현실은 결국에는 그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냥 안 보는 척 뭐 모르는 척 한다고 그래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당혹감을 주게끔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일종의 advice 겸 경고를 한 것이죠. There are going to be certain elements of his temperament that will not serve him well unless he recognizes them and corrects them. Obama continued. 아, 그 도널드 트럼프와의 대화에서라기보다는 컨퍼런스 얘기를 한 것이 되겠군요. He라고 지칭을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의 어떤 기질, 그죠? 그래서 그러한 기질의 어떤 특정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게 결국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잘 보좌를 할 수가 없는 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는 좋은 이롭게 되지 않을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만약에 그가 스스로 그 문제를 인식을 하고 그 자신의 그런 특정한 경향에 대해서 고치지 않는다면 그걸 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인식하고 고치지 않는다면 결국은 본인에게 이롭지 않은
그런 그가 갖고 있는 특정한 성정 혹은 어떤 기질들이 있다. 그런 요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Because when you are a candidate and you are saying something that is inaccurate or controversial, it has less impact than it does when you'r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course. 왜냐하면요, 그냥 내가 후보였을 때는, 캔디데이트였을 경우에는 뭔가 부정확하고, accurate의 반대말이죠. 정확하지 않고, controversial. 그러니까 누구나 동의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 굉장히 논란이 되는 그러한 말을 했을 때에는 그것이 끼치는 영향력이, 그런 말을 하기 할때그 영향력이 대통령이 됐을 때 끼치는 그 영향력보다는 더 less impact, 적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후보였을 때 이것저것 말을 막 던질 때 끼치는 영향력보다, 영향력과 비교해 봤을 때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inaccurate한 얘기를 한다거나 controversial 얘기를 했을 때는 훨씬 더 많은 임팩트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것이죠. Everybody around the world. 자, 미국뿐 아니죠.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is paying attention.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보고 있기 때문이죠. Obama and Trump met in the Oval Office the week before to start the transition of power. 자, 이제 대통령의 권력을 이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전환하는 것을 이제 업무의 인수인계가 필요할 테니까요. 그거를 시작하기 일주일 전에 백악관을 이제 또 다른 말로 Oval Office라고 얘기를 하죠. 그 집무실을 보통 백악관의 그 집무실을 얘기하니까요. 거기에서 이제 만났는데요. Trump's temperament and views have been highly criticized by many politicians, including fellow Republicans such as former Secretary of State Colin Powell and former Governor Mitt Romney. 자, 트럼프의 어떤 성격, 성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질. 그리고 견해.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많은 정치가들에게 비판을 받았는데요. 심지어 이제 같은 당이죠. 같은 당인 그 동료 공화당원들에게도 이렇게 그 포함해서 많은 정치가들이 그를 비난했는데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이제 좀 그런 큰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전에 국무장관이었던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라든지 이전에 또 대통령 후보이기도 했죠. 미트 롬니 주지사. 이런 사람들을 포함한 많은 그 동료 공화당 그 정치가들까지 비난을 해왔었습니다. 자,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보케블리 퀴즈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의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 넘버 원 볼까요? The dog has an excellent and will not bite anyone이라고 했네요. 자, 누구도 물지 않는다는 건 좋은 거죠. 좋은 기질을 갖고 있다는 거죠. 좋은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건데 바로 우리가 그런 것을 temperament라는 거죠. 사람의 어떤 기질, 그죠? 성격, 성향 이런 얘기를 할때 temperament인데요. 걔가 되게 순해서, 그죠? 좋은 기질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을 잘 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number two 볼까요? We want to have a smooth,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땡땡땡을 원한다라고 했어요. When the new owners take control of the company라고 했네요. 새로운 오너들이 와서, 자, 이거를 이제 지휘하고, 이제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 소유주들이 와서 회사를 이제 시작을 할 때, 관리하고 다스리기 시작을 할 때, 어떨까요, 여러분? 원래 오너가 있었고 새로운 오너가 왔으면 그거가 인수인계되고 이양이 되는 거를 얘기하겠죠. 하지만 그 과정이 부드럽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transition, 그죠? 대통령의 임무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한 개인이 뭐 퇴사를 하고 또 누가 들어올 때도 트랜지션이 있겠죠. 자, 3번. She's at risk for liver cancer because of genetic 땡땡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liver cancer라는 거는 우리가 간암이죠. 술을 많이 마실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요. 간암의 위험에 있다라는 처해 있는데 그 이유가 뭐 술을 많이 마시는 걸 떠나서 유전적인 뭐뭐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유전적인 경향이, 그죠? 내력이 그렇다라고 할때 그렇습니다. predisposition. 우리가 이제
temperament랑 좀 비슷할 수가 있는데 predisposition 같은 경우는 어떤 경향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쪽으로 기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까요? If you want people to listen to your opinions, 사람들이 너의 의견을 듣기를 네가 원한다면 you will need to learn, 배울 필요가 있어. 뭐뭐 하는 방법을 너 자신을 잘 어떻겠습니까? 내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잘 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거를 배울 필요가 있다가 되겠죠. So assert oneself 하면은 스스로를 잘 설명하다, 주장을 잘 표현하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Assert 자체가 주장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Number 5. The stress of his job is having a negative on his health. 자, 그가 갖고 있는 직업의 스트레스라는 건요, 부정적인 무엇을 주는 것일까요? 자, 어디에 영향을 주다라고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 바로 impact가 되겠죠. Not positive, but negative impact on his health.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Of course. Alright,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